최고의 자연치유요법 왕뜸이 먹는 뜸과 뿌리는 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배달 왕뜸의 창시자 원영두 박사가 UC 얼바인 대학팀과 공동연구로 발명한 원기원, 막시원, 왕뜸의 효능과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의 결합, 먹는 뜸의 혁명, 원기원, 뿌리는 뜸의 혁명, 막시원, 뜨고 먹고 뿌리세요.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2137381000번 왕뜸 한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그 세 분야의 친구 세 분이 있으면 인생을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일단은 정신적인 친구가 꼭 필요하겠죠. 두 번째, 뭐 우리가 미국에 살든 어디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법치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참 인생을 살 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파트가 뭘까요? 바로 건강 쪽인데요. 그 건강 쪽에 물론 이제 큰 부류가 양방과 한방이 있지만 저는 이분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왕뜸 한의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원영두 박사님이신데요. 정말 이분을 우리 친구처럼, 이웃 아저씨처럼, 또는 삼촌처럼, 형님처럼 정말 우리 옆에 늘 모실 수만 있다면 정말 인생 사는데 든든하실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왕뜸 한의원은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영두 박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치게 과찬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들빨 모르겠어요. 아, 이런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박사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플 때나 정말 난감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그 병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수히 많으시겠지만 정말 마음 놓고 정직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을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딱히 할 때 바로 답 나오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원 박사님과 함께 이게 시간 나누면서 아, 원영두 박사님은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시간에는요. 예. 그 C형 간염, B형 간염 이 문의가 사실 많습니다. 어, 그러세요? 네. 예, 예. 근데 그 C형, B형 간염을 조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 박사님이 바라보시기에 바이러스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생명체니까 삼라만상을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은 보통 고정관념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나쁘지도 않습니까? 보세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명체는 잠이 깼을 때는 생명체고 네. 잠이 들었을 때는 무생물이에요. 잠을 잠들면. 근데 깨가지고 나면은 목표가 뭐냐면 자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후손을 남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바이러스 자기 스스로는 후사를 남길 수가 없어요. 복제가 안 돼요. 아, 스스로는 안 된다. 안 돼. 네. 그러니까 식물이나 특히나 동물의 이 세포 속에 들어가야 자기의 유전 정보를 세포 속의 유전자에다가 편입을 시켜요. 그러고는 거기서 복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놈들이 살 수 있도록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일종의 어떤 숙주가 필요한 거네요. 네. 혼자 스스로는 안 되네요. 그 열쇠를 누가 줬겠어요? 하느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들도 같이 살아가야 될 동반자입니까? 뭐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게 되면은 나쁜 개념만은 아니군요. 그렇죠. 일단 필요한 거네요. 삼라만상 속에 하나예요. 왜 사람 몸속에 아니면 동물 몸속에 들어가야만 얘들이 복제할 수 있게 만들어놨겠어요. 그렇다고 결코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얘들이 처음에 잠이 깨가지고 복제를 시작을 할 때 네. 그때는 좀 독하죠. 독해가지고 아주 이 그 급성제 급성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오면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동물을 죽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깨지거든요. 네. 질서가 깨지니까 요놈들이 지가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네. 숙주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아 얘네가 이제 IQ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요놈들이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왜 만성이 되려면은 오래오래 숙주가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에이즈가 급성일 때는 걸리면 다 죽었어요. 네. 지금은 이놈들이 진화해가지고 만성으로 됐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만성 질병은 상당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네. 사람 몸속에 세포 속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만성으로 있는데 네. 사실은 이놈이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들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네. 잠들었을 때는 활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B형 간염이든 C형 간염이든 감염이 됐더라도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 그걸 따져야 되겠군요. 네. 활동할 때는 이놈이 그 자기 자식을 새끼를 복제하는 과정이고 비활동일 때는 자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때나 활동할 때나 이걸 같이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물로 해가지고 그냥 강하게 그걸 잡고 싶어도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못 열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열쇠를 하느님이 아무나 그 바이러스의 막을 열 수 있게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람이 그 이 사람 세포막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걸 잡으려면은 그 막을 열 수 있는 어떤 키가 있어야 돼요. 예, 키가 마스터 키가 있어야 돼요. 그 키가 쑥 연기요, 쑥 추출물이요, 쑥 지금 환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예. 열려라 참깨. 예, 참깨. 문을 열기 예. 위해서는 예. 쑥 연기가 예. 키고 먹는 쑥이고 예. 뿌리는 쑥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이거라면은. 네. 이 쑥 연기든지 쑥 추출물이 그럼 얘네가 문이 열리는군요. 여기 리셉터라고 있습니다. 네. 담은 열어주는 거죠. 아. 다른 건 거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얘네들을 잡으러 갈라 그래도 방법이 없겠군요. 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고치는 거예요. 현대화학에서. 아 그게 불치병이었구나. 그러니까 불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형 간염 약을 만들어 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잠재우는 약이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잠재울 뿐이에요. 근데 약을 끊으면 바로 잠이 깨.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학용어로 재발한다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재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시적으로 잠만 재우는 거지 예. 원인 치료는 되지 않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C형 간염은 지금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주사 맞는데 보통 1000불이 좀 넘어요. 원타임? 네. 근데 85번에서 한 90번 뭐 아니 거의 100번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 9만 불에 10만 불 10만 불 돈이 어떻게 그 돈이 이 그림의 떡이지 그 서민들이 어디서 그걸 합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거 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에, 있으면 제가 최소한도 10명 정도는 무료로 치료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 엄박사님 이거 지금 방송이니까요. 네. 이거 정말 말씀을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데 열 분을 무료로 해주신다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비형 간염은 우선 먼저 이 우리 교민 중에서 네. 보험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을 보험이 없으시는 분들, 비형 간염은 보험이 없으신 비형이고 시형이고 마찬가지고 보험이 없으신 분을 위주로, 무보험자 예, 위주로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약을 먹어도 GOT나 GPT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비형 간염 약을 먹어도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비형 간염 약을 끊고 정상적인 GOT나 GPT를 유지하면서 항체가 생기고 싶은 사람. 네. 이런 사람으로 비형 간염 환자는 모집을 하고 싶고요. 몇 명 정도? 10명 정도. 무료로? 예. 그리고 C형 간염도, 야. C형 간염은 현재 나온 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한번 투여하는데 사용하는데 1000불 정도라 그러셨잖아요. 예, 예, 예. 네가 뭐 한 예. 20회 정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의 한 10만 불 정도인데 그죠?
몇 회 정도 할까? 80회에서 80회. 100회. 예. 그러니까 약 9만 뭐 분이 상태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죠. 예.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을 이 막시 아니 원기원으로 치료를 좀 된다고 이제 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10분 정도 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야.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 원영두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형과 C형 간염, C형 간염은 치료제 한번 사용하시는데 보통 1,000불 정도 드시는 비용을 한 80배 정도 하기 때문에 금액상 한 10만 불 정도의 금액을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무료로 한 10분 정도 우리 원영두 박사님의 한방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그 간염 환자들을 치료 사례 좀 치료했던 거를 이제 좀 몇 번 몇 개씩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76년도에 인천의 인하대학이라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떤 한 40대 여인인데 남편이 갑자기 풍을 맞아가지고 가정을 유지하려니까 힘들어서 활동에 제약을 받긴 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인하대학 그 부속 병원에 식당이 있어요. 네. 그 식당에 취직을 하려고 가가지고 서류를 다 내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이제 그 이 보건증을 받아라 이건데. 네, 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갔더니 아 비형 간염이라는 거예요. 그럼 취업을 그 당시 때 안 못했죠. 그러고 저한테 와서 석 달을 뜨고 가서 보건소 갔더니 보건증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직이 된 거야. 말끔히 낫다는 얘기군요. 아, 보건소에서 증명하는 거죠, 그거야. 예. 그렇게 하고는 3개월 만에 3개월을 치료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한 사람은 이제 그 국영기업체의 전산 부장이었는데 이 양반은 이제 그 국영기업체니까는 1년에 한 번씩 그 정기 검사라 검진을 하잖아요, 네, 건강 검진을. 네. 그래서 건강 검진에서 당신은 비형 간염이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으니 지금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돼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거의 죽음의 병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할 결심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인을 우선 생계를 해야 되니까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부인을 이제 취직을 시켰어요. 자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죽으러 월요일 저한테 토요일 날 왔는데 월요일 날이면 사표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겠다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러 들어간다 얘기야. 나올지 모르겠다 나한테 그런 거의 이제 뭐 포기 네. 포기 나올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여보 그 무슨 소리 그렇게 젊은 사람이 자네 오늘서부터 나한테 뜸떠 그러고 월요일 날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내일도 네. 내가 떠줄게 예? 그럼 두 번을 뜨고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잖아요. 네. 출근해가지고 사표 낼 게 아니라 그날 회의를 주재해봐. 오후에. 응. 그럼 회의를 주재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면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표를 내? 지금, 네. 아, 전, 국영기업체 전산부장이면 이사는 한번 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휴, 선생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토요일 날 해주고. 그게 98년도 얘기시군요. 네, 98년. 그 다음에 일요일 날도 해주고. 네. 그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피로하진 않은 거예요. 네. 그 오후가 돼가지고 진짜 회의를 한번 주재해봤어요. 네. 자기 그 과회의를 해가지고는 사업 계획을 하고 뭐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를 해보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 퇴근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퇴근하고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피곤하네요. 그럼 오시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저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하니까 내가 피곤해. 이제 집에 가서 가져가서 해요. 그 이 양반 그러니까 처형이 네. 그 어느 병원에 이제 수간호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피를 뽑아다 검사를 해요. GOT, GPT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간경화까지 완치가 됐습니다. 한 5, 6개월 걸렸죠. 근데 하루는 그 어떤 노인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니까 저 그 지방 사투리를 아주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요 사례는 또 딴 얘기. 아니 그 사람 사례예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내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우리 네. 동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내 사위가 와가지고 강경화를 고쳤다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뜸 한번 뜨자고 그래서 차를 대자고 광주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국영기업에 있는 그분이 사위였구나. 그 사위죠. 예, 예, 예. 그 소식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형간염 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네. 시형간염 환자 한 분이 그것도 98, 7년, 8년 그때쯤 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때에 중앙일보에서 저를 소개를 했어요. 네. 이렇게 기사로 소개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와서 제가 시형간염인데 저녁에는 20분도 운전을 못합니다. 왜 시형간염 걸리면 그런 간염이 걸리면은 일단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후가 되면은 피곤해서 운전을 못합니다. 예. 보통은 그냥 잠깐 가다 쉬고 잠깐 낮에도 잠깐 운전하고 가다가 쉬고 해야지. 체력 기본 체력이 안 기본 체력이 뚝 떨어져 있는 거죠.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왜냐면 간염이 들었으니까 내 면역계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간염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나한테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반 두 달쯤 됐는데 제주도를 갈 일이 있대요. 네. 그러면서 요즘은 차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저 제주도 가도 되겠냐. 갔다 와도 안 죽으니까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자기 차를 몰고 내려가서 그때 가페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고 네. 제주도 가서 일 보고 그러고는 이제 올라왔어요. 그분 지금까지는 건강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지 올라옵니다. 뭐. LA에 와서 운영하셔가지고 사례는 없습니까? 이쪽에 예, LA도 사실은. 있죠. LA에서 이제 그 시형 간염인데 LA에 어떤 그 의사분이 지금 강경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암이 소견이 보이니까 일단 더 이상 이걸 검사하고 뭐 할 게 아니라 약이나 좀 식사나 먹고 싶은 거나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를 한 거죠. 그분을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 와서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6개월간 치료하세요. 진짜 6개월간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는 완치. 완치? 예. 그러니까 이 C형 간염은 RNA 수치를 따져요. 바이러스 RNA. C형은 예. RNA. 예. 예. 네네네. 그 따지는데 그게 정상 수치 이하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뭐 이 최소한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피검사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깔끔이 없어졌네. 완전히 난 거죠. 자, 이 모든 실적인 사례에 박사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완쾌될 수 있는 가장 메인 프로덕이 이거죠, 이거. 그렇죠. 예. 쑥이죠, 쑥. 뜸을 하는 게 최고인데 뜸을 하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고 또 한 번 두 번에 되니까 그것도 한 70, 80번 되고 뭐 옛날에 여기 뜸 뜨다가 예. 막 자국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일단 체온이 따뜻해져 가지고 면역력이 높아질 정도만 뜸을 뜨고 그다음에는 이 원기원하고 먹는 뜸하고 먹는 뜸으로 주로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쑥의 원료. 예, 이 원료는 뭐냐? 원리가 같다 이거죠. 연기나 추출물이나 추출물을 이거 만드는 거니까. 그럼 원리가 같으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막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간염 C형이 됐든 B형이 됐든 얘네를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끔 막을 치기 때문에 네. 어떤 방법이든 심이 드는데 예, 이거는 열쇠가 있으니까 열리니까 걔네들 들어가서 DNA를 작살내고 가요. 조각조각 내고 그다음에 숨을 쉬고 발전을 일으키는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 이런 발전소를 붕괴시켜서 파괴해버려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또 얘기나 이 뭐 얘기는 뭐 나눌수록 더 좋은 정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의학 최고의 권위의 의학상인 노벨 의학상을 개똥
그 개똥쑥이 받은 원리가 그거예요. 그거였군요. 원리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개똥쑥을 그걸 가지고 말라리아를 치료하던 사람들은 잘 원리를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그런 원리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쑥은. 예. 그리고 쑥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다 잡아요. 살상 능력이 높아요. 그건 뭐냐면은 쑥 연기나 쑥 추출물은 최소한도 pH가 9.5 이상 13.4까지 가요. pH가 9 이상이면은 미생물이 다 죽습니다. 이런 정말 그 어떤 질병이든 정말 귀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쑥이잖아요. 네. 이거 구하기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쑥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인간들한테 다 쓰게끔 다 만들어 놓죠. 시멘트로 도로를 포장해 놔도요. 어디가 틈만 생기면 그리 삐죽거려 오는 게 쑥이에요. 생명력이 엄청 강하고 대단한 거죠. 생명력이.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 아, 하여튼 오늘 그 2016년에 들어와서 우리 그 왕뜸 한의원에 직접 한방 의학박사로 계시는 우리 원영두 박사님이 주시는 신년 메시지, 건강 메시지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영두 박사님을 통해서 만난 환자든 분들, 오늘 뭐 B형, C형 간염, 그 암 간경화의 가장 메인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원 박사님의 치유법을 통해서 완쾌된 사례를 지금 들으셨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전 시간에 한번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인성 질병,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의료 그 보험이 메디칼 메디케어 중에서 메디케어 중에 서울 그 아니 이제 HMO. HMO. 예, HMO에 가입하신 분들이면 되는데 네. 그럼 침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서울 메디칼 그룹에 지금 소속돼 가입돼 네.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가입돼서 네, 차민영 박사가 저한테 리퍼를 해주고 차민영 박사님이나 또는 정만길 박사님이 저한테 리퍼를 해주고 만나서 말씀을 의뢰하시면은 우리 원영도 박사님의 서울 메디칼 그룹에 네. 가입하신 의사분들 를 주치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은 누구고 저한테 할 수 있고 네. 또 다른 거의 HMO 환자들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사무실에 전화하면 우리 담당 주치의한테 물어보면 제 이름이 원영두니까 원영두 한의사한테 침 맞겠다 이렇게 하면은 담당 주치의가 이제 명단을 보시고 저한테 있으면 리포를 해주실 거죠. 사실 주변에 그 한방 쪽에 그 HMO든 뭐든 의료보험 갖고 한방 그 혜택 받기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예, 이제는 좀 됩니다. 원방 선생님을 그런 또 혜택을 해주시네요. 아니, 한의원 다 됩니다. 항상 늘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무보험자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사시다 보면은 또 신분 문제나 여러 문제로 의료 혜택을 이렇게 조금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무보험자들이나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예. 10명에 한해서 무료 진료가 가능하시다. 네, 알러지 아토피 네. 10명하고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각 오늘 10명. 말씀하셨던 B형, 예, C형 예, 예, 간염. 예, 예. 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 B형, C형은 그분들이 날 때까지 치료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양방에서의 치료 방법이 그 한 번 취입되는 비용이 한 1,000불 정도, 한 80배 정도가 드는 비용인데 거의 뭐 이거는 우리가 정말 현실화될 수 없는 치료 그 금액들인데 대 재벌 딜이나 가능한 거죠. 그런데 네, 예, 예. 우리 원 박사님을 통해서는 돈 한 푼도 들지 않고 이런 혜택 팀원으로 가능하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좋은 그 의료 혜택을 이웃사랑, 자기 몸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그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직접 실천하시는 원영두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거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정말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저 얘기 한번 좀 한 번만 해주시고 마치면 좋겠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쑥, 왕뜸, 네,
이 원리와 치료 방식이 어찌 이렇게 완쾌 개념 거의 100% 쪽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그 내용. 우리 몸이 네. 면역력이 높아지면은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면역 온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무너지면 병이 생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수기관이에요. 예. 체온이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하나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 쪽의 질병은 이 쑥이 가지고 있는 연기나 쑥 추출물이 그 세포막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열고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열고 들어서 안에 내용물을 전부 파괴를 합니다. DNA라든지 미토콘드리아든지 이걸 파괴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포가 죽는 거죠. 적을 죽일 수 있는 문 자체가 닫혀 있으면 모든 거가 필요가 없는데 예. 이건 문을 열게 하는 열고 들어가는 키가 있다.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완전히 죽이는 키가 있다 이거죠. 예. 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 쑥을 요 안에 집어넣고 환부에 직접 닿지 않게끔 뭐 디거나 이런 건 없고 이거는 아까 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태우면은 연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안에 체온과 직접 시청자 여러분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면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이웃 사랑, 그 실천 사랑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체험될 수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 주신 거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많은 질병에서부터 환자를 조금 정말 실존적인 지금 LA 살고 계시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의료 혜택 그 완쾌되는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자연치유요법 왕뜸이 먹는 뜸과 뿌리는 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배달 왕뜸의 창시자 원영두 박사가 UC 얼바인 대학팀과 공동연구로 발명한 원기원, 막시원, 왕뜸의 효능과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의 결합, 먹는 뜸의 혁명, 원기원, 뿌리는 뜸의 혁명, 막시원, 뜨고 먹고 뿌리세요.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213-738-1000번 왕뜸 한의원.